네, 보호무역을 강하게 주장해온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 통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이 수출 동력이 안 그래도 많이 떨어진 우리나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 어떤 업종에 피해가 우려됩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국내 주요 수출 업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제소 등 강도 높은 통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트럼프의 당선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글로벌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각각 45%, 3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중국과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이 자동차 부문 외에 전자와 철강업계 타격도 불가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TV와 냉장고는 모두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나프타로 인해서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인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의 3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는 공약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35%나 급등하게 됩니다. 이 철강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지난해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산 열연, 냉연, 강판 등에 대해서 최대 6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철도와 같은 도로 인프라 건설 때 자국산 철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일컬으면서 버락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규제 정책을 전면으로 반대해왔습니다. 따라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용 부품과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 물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네, 반대로 이 트럼프의 당선이 호재가 된 업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그리고 의료 제약 분야는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는 임기 중에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공공인프라 투자가 늘게 되면 건설업과 통신인프라, 건설 기자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장병 수를 540만 명까지 늘리고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선박, 무기류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는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약품 시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지약품을 만들어 온 한국 제약업체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